안녕하세요. 정보보안기사 시간입니다. 저는 유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시스템 탐지 점검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필기, 실기 시험 때 어떤 예제가 나오는데 그 예제가 지금 보이는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패턴인데 자세히 모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해석을 잘못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만약 이게 시험에선 자주 나오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지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어떤 필기, 실기 문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서 몰라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건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자, 시스템 탐지 점검 도구. 첫 번째, 리눅스 악성 코드 탐지. 리눅스 표준 입출력 리다이렉션, 입출력 리다이렉션, 리다이렉션 기호 사용법, 그 다음에 파이프, 파인드로 악성 코드 탐지하기, 파인드 명령어, 그 다음에 특정 권한을 가진 파일을 검색하는 거, 최근 변경된 파일 검색, 그 다음에 특정 사용자가 소유자인 파일 검색. 자, 두 번째는 무결성을 점검하는 겁니다. 무결성이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일로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일의 내용이 누가 수정을 해서 그 내용을 고쳤는지 아니면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체 같은 내용을 이체, 은행 이체를 했을 때 그 이체 내용을 변경해서 그걸 고친다든가 이제 이런 것을 검출할 수 있는 게 무결성 점검 도구입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 백업, 이것도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압축 포렌식 이미지 백업, NCDD, 그 다음에 파일 무결성 점검하는 거, 트립 와이어, 파인드로 악성 코드 탐지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탐지 점검 도구. 1. 리눅스 악성 코드 탐지, 리눅스 표준 입출력 리다이렉션. 셀에서 키보드로 명령을 입력받는 것을 표준 입력. 키보드로 입력받는 걸 표준 입력. 셀에서 키보드로 명령을 입력받는 것을 말하며 표준 출력이란 키보드로 입력받은 명령의 실행 결과를 모니터로 출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한다. 셀에서 명령의 결과를 모니터로 출력하지 않고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데 이때 리 다이렉션을 사용한다. 자, 입출력 리다이렉션 이거 명령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파일 이름 적는 거 이러면 명령의 결과를 파일로 저장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한번 볼까요? 아무리 그래도 예제를 보면서 하는 게 편리할 거니까. 예. 이걸로 한번 꺼내보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이런 거죠. ls-al 해서 이렇게 주고 리다이렉션 해가지고 어디로 준다? 뭐 이걸 이제 뭐 ddd.txt로 주는 거죠. 그럼 다시 l 그러면 ddd.txt가 생겼고 이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ls-al에 대한 결과값들이 ddd.txt에 저장된 거죠. 자, 표준 출력 명령 파일 명령의 결과를 기존 파일 데이터에 추가한다. 이거 추가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거죠. catddd.txt. 이걸 어디에 한다? ddd.txt. 그러니까 추가되는 거죠. 아. 인풋 파일이 아웃풋 파일로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cat.txt.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cat ls cat ls ls 다시 al 뭐 ddd.tx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cat ddd.txt 이러면 추가된 거죠. 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내용과 새로 추가된 내용, 이렇게 추가돼서 되는 걸 말하는 거고, 표준 입력은 명령의 파일 입력값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파일의 데이터를 명령에 입력하는 거고. 자, 리디렉션 기호 사용법. 이거. 이건 알잖아요, 이건. 근데, 앰퍼센트, 앰퍼센트. 저건 뭐냐? 명령이 실행된 표준 출력의 결과와 에러를 파일에 저장한, 에러까지 저장하는 거, 이거. 아시겠죠? 이건 뭐예요? 추가시키는데, 에러까지 추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느낌표가 있어요. 이건 파일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생성하고, 명령이 실행된 표준 출력의 결과를 파일에 저장한다. 이게 뭐냐면, 파일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새로 생성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파일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생성하고 파일에 추가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파일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생성하고 명령이 실행된 표준 출력의 결과와 에러. 표준 출력의 결과와 에러.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파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 중요하지 않고, 네, 파일에 추가하는 거고. 이거 아시겠죠? 이게 있으면 뭐다? 출력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류도 출력하고, 그다음에 이건 파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출력한다. 이렇게 명령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명령 A의 표준 출력의 결과를 명령 B 입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자, 명령 A의 표준 출력의 결과와, 이게 있으면 뭐예요? 결과와 오류를 명령 B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파일 디스크립터 해서 표준 입력, 키보드, 입력하는 거, 입력 받는 거, 0이면 키보드, 그다음 표준 출력이면 모니터, 1번 모니터, 표준 에러는 2번 모니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dv_null2 이면 dv_null은 0값을 갖는 null 파일이고, 표준 에러 2가 뭐예요? 모니터로 표준 출력 1 리다이렉션 하는 거죠. 키보드로 1로 모니터로, 모니터에서 모니터로 리다이렉션 하는 거죠. 자, 이건 파이프고, 파이프는 앞에서 설명한 명령의 표준 출력 결과를 파이프 다음에 실행하는 명령의 표준 입력 값으로 파이프를 사용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같은 경우 ls-l 어디에 루트를 이렇게 하면, 아니면 다시 a의 루트, 적으니까 다시 해볼까요? ls-a의 루트의 빈. 이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쑥 지나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ls-al bin에 어떻게 모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ls-al 빈 디렉토리에 있는 리스트를 다 보는데 모아라는 것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출력하면 한 페이지씩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모아가. 이때 쓰는 거. 파이프. 파인드로 악성 코드 탐지하기. 해커가 유닉스 시스템을 공격하여 루트 권한을 획득한 경우 공격자는 어떤 작업을 진행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공격자가 취할 수 있는 작업. 공격자가 시스템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들. 그게 뭐냐는 거죠. 자, 백도어를 만드는 거죠. 프로그램 설치. 왜냐면 다음에 들어왔을 때, 다음에도 자기가 루트 권한을 획득하지 못하지만 이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이것만, 백도어 프로그램만 실행시키면 루트 권한으로 떨어지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래야지만 루트를 항상 자기가 루트 권한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자, 침입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로그 파일 같은 것들 싸그리 다 지웁니다. 근데 로그 파일 같은 경우는 윈도우는 중앙 집중식으로 해서 모든 로그 파일을 중앙에서 관리하지만 윈도우나 리뉴스 파일은 그 로그 파일들이 다 분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침입한 해커들이 자기가 침입했다는 그 흔적들을 모두 다 지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해커들이 이제 로그 파일과 이제 삭제하는데, 리눅스하고 유닉스 특성상 해커들이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들이 놓칠 수 있는 로그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해커들의 침입 경로를 우리가 역추적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리버스 연결 작업. 리버스 연결이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을 의미한다. 리버스는 원래는 그냥 패킷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데, 리버스란 용어를 쓰는 것은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갈 패킷,
그때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방화벽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에 대한 인바운드,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에 대한 접근 통제, 접근 제어를 수행하는데, 반대로 아웃바운드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하지 않아요. 뭐가? 방화벽이, 파이어월이 그런 건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검사하지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지만 이전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스템 보안 담당자는 파인드 명령을 사용하여 해커가 만들었거나 변경한 특정 권한이 부여된 파일들을 찾을 수 있다. 파인드가 어떤 거죠? 해커들이 남긴 흔적들을 찾는데 가장 유용한 툴이란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예. 파인드 명령으로 의심되는 파일을 검색하는 거죠. 이미 알려진 파일명으로 파일을 검색한다. 자, 그리고 특정 권한이 부여된 파일을 검색한다. 세 번째, 특정 시간 이후에 변경된 파일들을 검색하여 확인한다. 자, 파인드 명령을 보면 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펌. 권한과, 권한이죠. 펌. 이건 권한을 말하는 거고, 네임 뭐예요? 이름. 유저는 뭐예요? 특정 사용자가 소유한 파일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룹 뭐예요? 특정 그룹이 소유한 파일을 검색하는 거예요. 사이즈, n, b, 바이트, 뭐 키로, 메가, 기가 이런 거 아시죠? n 단위의 디스크 공간을 사용하는 파일을 검색한다. b는 디폴트, c, w, k, m, g 등이 올 수 있다. 네. find action, minus delete, 검색된 파일들을 삭제한다. 그리고 마이너스 exec 커맨드, 지정한 커맨드를 실행한다. 알겠죠? 이게 붙으면 이 뒤에 있는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이게 붙었는데 이게 더 붙었다. 검색된 파일들을 차례대로 매칭하면서 지정된 커맨드를 수행한다. 이건 한번 예제를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프린트. 이건 뭔지 알겠죠? 찍는 거죠. 검색된 파일들을 전체 파일 경로로 파일들을 표준 출력으로 출력한다.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find root empty exec ls-l 이거. 이게 무슨 의미냐? 자, root는 최상위 디렉토리를 기점으로 empty 파일 크기가 0 이거나 디렉토리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파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고 exec는 실행시키는 거죠. 자, 그럼 find 한다. root를 그다음에 empty 파일 크기가 0이거나 빈 디렉토리를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라? exec에서 출력해라. 그 파일들, 그 결과들을 출력해라. 네. 이건 검색된 항목을 하나씩 대여시키기 위해서, 이건 exec 옵션을 사용 시 이것은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exec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이걸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끝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끝이라는 걸. exec에 그 실행될 명령들의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exec 옵션을 사용하면 무조건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봤으니까 여러 번 볼 필요 없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백슬래시와 세미콜론 이걸 넣는 거죠. 반드시.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어? Sorry.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실행되는 거죠. 자, find 해라. 유저가 div box인 거, print 해라. 이런 명령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간단한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제 소유의 파일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파일들이 출력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find uid. 유저 아이디가 400번, 사용자가 소유한 UID가 400번인 아이디가 유저면 이제 이 계정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UID면 이 계정 이름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있거든요. 아이디 그 번호를 입력해서 ELSLD 형식으로 출력한다. ELSLD가 어떤 형식인지 한번 볼까요? ELSLD
ls-l하고 ls-ld하고 차이점. 파일 이름이 안 나오는 거죠? 파일 이름이? 맞죠? 차이점 그거구나. UID가 400인 사용자가 소유한 모든 파일을 검색하여 ls-ld 형식으로 출력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이즈가 200메가 이상, 사이즈가 200메가 이상인 걸 lslh로 이제 쓰는 거죠.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퍼미션 들어가니까 슈도 슈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이제 이건 다시 한번 카피를 해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 denied. 거의 뭐 denied라 해가지고 뭐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예. 이게 하나 나왔죠. 이렇게 해서 ls-lh로 하면, 디렉토리, 상세한 디렉토리까지도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나오고, 메가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폼이 4755면 뭐냐면 4면 1, 2, 4잖아요. 그러면 set UID가 지정되어 있는 거, set UID가 설정된 애를 찾는 거죠. 이게 가장 역량가 있는 거죠. set UID가 설정된 파일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혹시 내가 설정하지 않았는데 그게 set UID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건 이제 뭐야? 백도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의심을 가지고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특정 권한을 가진 파일 검색, set UID, set GID 등의 특수 권한이 부여된 파일을 먼저 찾아야 한다. 1, 2, 4죠? 4면 set UID, 2면 set GID, 그 다음에 1이면 sticky bit, 공용 파일, 공용 디렉토리. 자, 만약 set UID, set GID 모두가 부여된 것을 찾기 위해서는 6으로 찾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퍼미션 해가지고 이제 뭔지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찾는 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쓸 수도 있으면 좋고 해석까지 할 수 있으면 좋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정답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변경된 파일 검색, 최근에 변경된 파일,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관리자의 기본적인 뭐 지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주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 3일 동안 변경되지 않는 파일을 찾는 거죠. 그때 뭐 한다? mtime. 최근 3일 동안 변경되지 않은 파일, mtime. 이렇게 쓰는 거고, 한번 쳐볼까요? 찾으면 이제 그걸 찾아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한번 찾을 거야. 그 다음에 24시간 동안 변경된 파일, find mtime-1.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버리면 이게 24시간 동안 변경된 파일 찾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mtime 1이 가지고 1,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일이니까 3일이고 1일이면 하루죠. 하루면 24시간이에요. 마이너스 1이 붙었으니까, 예? mtime-1은 하루 전 24시간 내에 변경된 파일이라는 의미이고, find-mtime-2면 그러면 이틀 전 내 변경된 파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러니까 그 전 하루, 그 전전
뭐그전 이틀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래서 시간 옵션 보면 A 타임, 접근 어세스, M 타임, 모디파이. 그래서 변경됐으니까 모디파이. 만약 접근 시간이면 A 타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C 타임은 파일 속성이 변경된 시간, 속성. 뭐 리드 올리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뭐 라이트가 바뀌었다든지 누가 와서 속성을 뭐 라이트 속성을 줘서 언제든지 쓸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할때 A 타임, 어세스 타임, M 타임, 모디파이 타임, C 타임, 뭐요? 체인지 타임. 이세 개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이 옵션들은 아주 중요한 옵션들이죠. 예. 자, 특정 사용자가 소유자인 파일 검색. 자, 유저 옵션은 파일을 찾을 때 파일 소유자 기준으로 검색한다. 노 유저 옵션은 소유자가 없는 파일을 검색할 때 사용한다. 노 유저. 그래서 유저 DIP 복스 한 페이지 넘어가지 않도록 노 유저면 그 소유자가 없는 파일 이런 것들. 자, 무결성 점검. 시스템 백업 압축하기. 압축은 타르로 압축하는 거. 타. CVZF. 압축된 파일 이름, 압축할 파일 또는 디렉토리명. 그래서 CVZF 하고, 그 다음에 압축 풀기 할 때는 C는 압축 풀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죠. 압축 풀기 할 때는 X. X로 풀고, 압축할 때는 C로 하고, 컴프레션. 네. 그래서 X의 의미는 압축된 걸 해제하는 거죠. 압축 해제. 해제. 그 다음에 C는 파일 묶음 하나 하죠. V는 뭐예요? 해제 또는 묶음 과정을 화면에 표시하는 거. V 화면에 표시하는 거. Z는 지집으로 건집으로 사용을 건집으로 사용해라. 건집. 그 다음 P는 고난을 온본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고난을 온본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 다음에 F는 파일 이름을 지정한다. 이것들 뭐 중요한 건 X, C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포렌식 이미지 백업, NC. 넷캣은, 풀네임이 넷캣이에요. TCP 또는 UDP 프로토콜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넷캣은 스크립트와 병행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디버그 및 테스트를 도와주는 툴로서 포트를 통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컴퓨터 포렌식에서는 실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손상 없이 가져오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아시겠죠? 이 NC 같은 것들은 이제 포렌식 할때이 수사관들이 그 어떤 범죄 타깃이 된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백업할 때 쓰는 그런 용도로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결 시도 시 NC 옵션 호스트 네임 포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수신 대기 시 NC 다시 L 다시 P 포트 옵션 호스트 네임 포트. 그래서 어떤 게요? 컴퓨터가 두대 있는 거죠. 하나는 그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하나는 뭐예요? 원래 범죄 대상이 컴퓨터. 둘이 연결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지금 현재 범죄 대상에 있는 내용을 어디로? 수사관들의 컴퓨터로 이렇게 카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수사관 측면에서 명령을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범죄 대상이 됐던 그 컴퓨터에서는 이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시 또 다른 명령을 프로세스를 시행시켜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둘이 주고받고 하면서 내용들을 다 가져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연결을 시도하는 측이 있고, 그다음에 연결을 시도했을 때 그걸 받아서 대기하는 측이 있다는 거죠. 옵션, 다시 L, 리슨 모드로 실행, 다시 P, 포트 지정, 자, 오파일, 헥스 덤프하여 파일로 저장. 알겠죠? 헥스로 덤프하여 파일로 저장, SADDR, 출발지 주소를 지정, 다시 T, 텔넷과 같은 협상 과정을 거치도록 설정한다. 다시 U, UDP 모드. 다시 N, IP 주소 입력. V, 자산 설명 모드. 다시 W, 마지막으로 읽고 난후 종료 시간. 이 사용법인 거죠. 원격 IP의 특정 포트로 연결하여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NC, 이제 22번 포트로 연결하는 거죠. 자,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특정 포트 또는 포트 범위를 스캔한다. NC, 이렇게 명령을 주고, 여기 있는 IP에 이래서 1023까지의 그 포트를 스캔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23, 1023, 22, 22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1번까지 1023번을 포트를 스캔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트를 스캔. 자, 클라이언트에서 리눅스 서버에 파일을 전송한다.
클라이언트라는 게 뭐예요? 범죄자가 쓴 이제 그건 거죠. 그리고 리눅스 서버는 뭐예요? 경찰서에 있는 서버에 연결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내용을 이제 덤프 떠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경찰청에 있는 서버로. 그때 어떻게 하느냐? NC.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NC-W3.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경찰청 서버 포트는 1234번으로 해서 이 내용을 이제 보내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어디로? 서버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서버는 클라이언트로 파일을 전송할 때 그러니까 이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파일을 전송하는 거고 이건 반대로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파일을 전송할 때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주소 주고 1234 하고 이 방향만 바뀐 거죠. 자, 이 파일을 어디로 보낸다? 이쪽으로 보낸다. 얘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보낸다. 네, 그러는 거죠.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는 거죠. 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D 파일 변환 및 복사에 사용되는 명령으로 디스크 백업이나 덤프 파일을 생성할 때 사용한다. DD는 디스크 투플리케이터. 백업이나 덤프 파일을 만드니까 투플리케이터. 이게 중복이란 말. 또는 디스크 디스트로이어라고도 부른다. 명령을 잘못 사용하면 자신의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이러면 자기 시스템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D 명령어를 잘 모르고 쓰시면 봉변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DD 이렇게 쓰는 거죠. If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이쪽으로 서버로 보내는 거고 서버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234번으로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치면 이제 이 내용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같이 쓰는 거죠. 서버에서. 자,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낼 때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쳐야 되고 서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내용을 보내야 되니까 1234번으로 이렇게 보내면 이 두 개가 조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DD, if, dvsdb 1에, 뭐, 그니까 sdb1 파티션을 sdb2 파티션에 덮어 쓴다. 복사하는 거죠. 네. sdb2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라지게 되고, sdb1 파티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된다. DD. 이게 아주 좋은 거죠. DD. 이거 같은, NC 같은 경우는 파일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고, DD는 뭐예요? 아예 파티션 자체를 그냥 통째로 그냥 카피해버리는 거예요. 복사해버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DD를 많이 쓰는 거겠죠. 예,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떤 거예요? 그 컴퓨터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싸그리 다 덤프를 떠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게 DD고 NC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을 때 예, 이런 용도 쓰는 거고 옵션 if면 입력 파일이고 of면 출력 파일 input 파일, output 파일 이렇게 bs는 블록 사이즈 어떤 블록 사이즈만큼 이제 존중할 것인지 지정하는 거죠. 자, 파일 무결성 점검. 무결성 점검 도구는 현재 디렉토리 및 파일 정보에 대한 해시를 가지고 있다가 점검 수행 시점에서 다시 디렉토리 및 파일에 대한 해시를 구한 후에 두 값을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점검하는 도구이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이 서버 내용을 해시를 떠요. 전반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해시를 하나 떠나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다시 그 내용을 다시 해시 떴는데 이전에 뜬 해시하고 내가 뜬 해시를 비교했는데 이게 틀려. 그러면 누군가가 내 시스템에 들어와서 뭔가를 고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파일의 무결성을 점검하는 거죠. 자, 파일 무결성 점검 도구 트리바이어 침투한 크래커나 악의적인 내부 사용자들은 다음 침투를 위해서 백도를 만들어 놓거나 시스템 파일을 변경해 놓거나 도스 어택 프로 등과 같은 악의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크래커의 중간 공격 기지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침투로 인한 문제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스템 전체 파일들을 처음 설치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트립와이어는 유닉스 또는 유닉스 환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파일 시스템 무결성 점검 도구이다. MD5, SHA, CRC32 등의 다양한 해시 함수들을 지원하고 파일 시스템의 스냅샷, 현재 상태 그대로 다 찍는 거, 그게 스냅샷이죠. 찍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를 통해 공격자들에 의한 파일들의 변조 여부를 판별하고 트리와이어는 스냅샷뿐만 아니라 파일 시스템의
무허가 혹은 의심적인 변화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칙도 제공한다. 트립아이어가 시스템을 점검하는 동안 정책을 활용하여 파일 시스템의 현 상태를 검사하고 스냅샷과 비교한 뒤 발견한 내용에 바탕을 둔 보고서를 생성한다. 기본 설정은 하루에 한 번씩 수행되며 주로 시스템 사용자가 들어와 있지 않은 야간에 이루어진다. 중요한 서버들은 다 이런 식의 작업들을 맨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MD5, F-Check, AID. 그 밖에 유용한 무결성 점검 툴로는 펄스크립트로 만들어진 F-Check, HIDS, 기반으로 동작하는 이거, 무결성 점검 도구에 올리는 비슷하다.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미리 시스템 파일에 무결성 데이터를 생성하여 보관해 두었다가 최근 데이터와 비교해서 파일 시스템의 변조 유무를 판단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